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더 미들섹스 스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1901년도에 설립된 매사추세츠에 있는 학교고요. 보딩률이 약70% 정도 되고, 국제학생 비율은 약12%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현재 한국 학생은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한국 학생이 들어가기 아주 힘든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약71% 정도는 모두 어드밴스드 디그리를 소유하고 계시고요. 주 6일 수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약 20개가 넘는 AP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직접 어드바이저와 함께 본인이 직접 들을 코스를 짤 수도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또 인디펜던 스터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학생이 더 공부하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의하에 세메스터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더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또 라이팅 워크샵도 제공을 하고요. 학생들의 에세이나 리포트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또 마인드풀니스라고 학업 외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대해 주고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인실 기숙사도 쓸수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학교의 지원 절차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건 제가 표를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SSAT 사이트의 SAO 지원서를 받고 있고요. 온라인 지원서, 학생 에세이, 또 부모님 질문지를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요. 인터뷰는 스카이프나 줌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 시험 점수로는 SSAT 또는 ISE 점수를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요.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 점수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천서로는 영어 수학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 또는 카운슬러 선생님 추천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요. 성적표로는 최근 2년간 성적표와 현재 학년 성적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운동 또는 아트 멀티미디어 서플리먼트도 제출을 원할 시 옵션으로 제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미들섹스 스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